뿅 하고 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멋있게 돌아온 크래비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비티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멋지게 섹시하게 강력하게 돌아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우. 네, 저는 크래비티의 플레임으로 한번 삼행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운 띄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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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무대 너무 멋있다. 네. 레전드래 레전드. 임. 임제 곧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센스가. 그렇다면 이번 신곡이 더 강렬해졌다고 들었는데요. 강렬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타이틀곡 플레임은요 어반힙합 장르의 곡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의 한층 더 성숙해진 팀워크를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이번 신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더 재밌게 즐기셨다 하는 포인트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성숙해진 저희 크래비티 분위기와 다양한 포인트 안무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봐주셨으면 하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바로 메테오 춤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숨 막히도록 뜨거워진 수. 네,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렇다면 크래비티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더 강력하게 돌아온 저희 크래비티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사랑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노래 전지윤 씨의 배드 먼저 들어볼까요? 뮤직 큐!